오후의 뉴스입니다. 서울 기온이 낮 최고 33도까지 오르면서 기상청은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 등은 오늘도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강원, 강릉과 양양에선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96.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연쇄적인 집단 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의 대유행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천억 원 줄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나면서 1월에서 4월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인 5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요청했습니다. 산업은행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이달 말까지 인수 의사를 밝히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회신입니다.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